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시작해보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볼까요? 어디가 나오려나? 총 5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예. 5라운드로 되어 있고 한 라운드당 5,000점씩인데, 여기 지금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예. 대형 트럭도 있고, 리치 프레네트. 약간 프랑스어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캐나다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 자, 도로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저쪽은 2차선이고, 여기 1차선이네. 예. 어딜까요? 굉장히 산림이라기보다 뭐라 그럴까? 나무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건조한 지방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걸 보니까 영국이나 뭐 영국 계통의 나라, 뭐 호주나 뭐 그렇죠?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 저쪽에 무슨 표지판이 있었죠? 브라이트 익스프트 패스. 영어하고 저 지금 저거 뭐지? 좀 불어 같죠? 불어? 캐나다의 퀘벡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쵸? 무슨 리버? 네. 아무리 봐도 퀘벡주인 것 같습니다. 퀘벡주이고요. 무슨 강 이름이 있었는데. 너무 캐나다 너무 커서 참 난감하네요. 퀘벡주에 무슨 강이 있었는데. 여러분, 되게 그거죠? 저거죠? 프랑스어로 돼 있죠? 그죠? 어딘지 모르겠네. 이쯤 찍죠? 뭐, 퀘벡주에. 너무 넓어서. 야, 529km면 그래도 근접하게 맞춘 편이다. 뉴 브런즈윅이라는 데네. 여기는, 야, 저기 그거네. 영어하고, 프랑스 영어식으로 읽네, 여기는. 여기다, 알았어. 뉴 브런즈윅은 같이 쓰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와. 가서 봐, 여기 국기가 있나? 아니죠? 그 다음에 잠시 가볼까요 한번? 자동차 좀 사람은 백인인 것 같은데? 어디지? 저기에 간판이 있으니까 간판을 봅시다.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50 이거 50km라는 뜻인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르기타. 오르기타. 이탈리아어 같기도 한데, 여기 보니까 빨간색 집이 있죠? 북유럽인 것 같아요. 네, 저런 식의 양식은 북유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말이다. 라틴어 계통의 말 같다. 그러면 핀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르기타라는 곳이네요. 지금 스톱이 피가 두 개가 있네.
마르야마 오위 뭐야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 핀란드에 이런 지명이 있나? 쓰네. A에 움라우트 쓰네요. 그럼 어딜까? 모르겠다. 핀란드에 전 가운데를 찍어서 들수 있으면 덜 틀리도록 하죠. 예. 예, 핀란드 맞았는데 848km나 떨어진 곳이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구나. 예. 에스토니아도 되게 특이하네. 아, 여기 있구나. 에스토니아하고 핀란드하고 거의 그 비슷하구나. 자, 그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좀 추운 지방인 것 같고 영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불어서 있나? 영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언어가 조금 생소한 언어였어요, 그렇죠? 영어가 아니었죠? 북유럽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북유럽 좀 추운 지방. 러시아일까? 여기 아까 전이랑 비슷하네. 비슷한 마크가 있네. 또 에스토니아인가 혹시? 또 에스토니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우리를 그쵸? 엿먹이려고. 일부러 두번 내고서, 그죠? 못 맞추면 그냥 바보 취급하려는 그런 느낌? 아까 지명이 있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지도 않네, 이거. 아, 이거 안타깝네. 어딜까요? 어딜까? 아, 에스토니아 아까 전에 그 에스토니아 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데를 또 나오게 한것 같아요, 왠지. 폴란드, 리투아니아. 어디였지? 이게 에스토니아라는데. 아, 이번엔 핀란드였네? 야, 이럴 수가. 아까 전에 한 거랑 그거죠. 바꾸면 딱 그건데, 만점이겠다. 핀란드였네, 이번엔. 아, 진짜, 씨. 이런 일이 있다니. 자, 다음.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지금까지 잠시. 여긴 어디야? 약간 동양 계통의 얼굴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쵸? 더워 보이네요. 그죠?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있겠지? 어딜까요?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아닐까요? 또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아야 되겠네. 너무, 거기 너무 남쪽인가? 베트남인가? 얘네? 꾸르바? 펠리그로사? 아, 100m. 꾸르바 펠리그로사? 여기 무슨 남미 계통인가 봐요. 그죠? 여기 지금. 그죠? 좀 더운 곳인 것 같은데요. 그죠? 오, 야자도 있고.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같은다니까? 까미노 아쿠이. 야,
어딜까? 브라질은 아닌 것 같아요, 브라질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쓰죠? 근데 스페인어 같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좀. 여기 무슨, 아유, 간판이 그냥. 코로나 맥주 회사. 멕시콘가? 메히코. 멕시코일 가능성도 있죠. 멕시코의 남쪽? 요즘에 멕시코 마약 범죄 되게 드라마 보고 있는데 장난 아니던데. 여기 뭐가 멕시코? 에콰도르? 뭐 이런 데인 것 같은데. 멕시코라면 남쪽? 한번 해보자. 멕시코의 남쪽. 여기 좀 이렇게 울창한데. 이런데 한번 해볼까? 오! 맞았어! 멕시코 맞았죠? 오악사카라는 데네. 해변가 근처구나. 그래서 야자가 있는 거구나. 아, 아깝다. 와. 진짜 크다, 멕시코도, 그죠? 자, 다음. 마지막 라운드네요. 아, 15,000점은 넘어야 되는데. 어딜까요? 미국처럼도 보이고. 미국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거 혹시 버먼트 아닌가? V. 뭐라고 했었나요? 잘 모르겠었는데. 잘 모르겠네. 무슨 타운스 뭐가 있네? 뭐 위너? 미국인가? 버먼트 주인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 버먼트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맞는데, 버몬트 주는 아닌가? 되게 야자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쵸? 이거 야자수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버드나무인가? 뭐야? 신기하네. 와, 되게 뭔가 화창한데요? 라임 스트리트. 어딜까요? 이렇게 무슨 좀 늪지가 있는 것 같은, 막 플로리다 같기도 하고. 지금 자동차 왼쪽으로 다니는 건가? 오호, 여기 뭐가 있다. 센터너리 파크. 야, 어딜까? 이거 무슨 자귀나무 같다. 도대체 이런 이국적인데? 호주는 아니겠지, 설마? 아, 이거 어딜까? 이건 무슨 나무야? 야자나무 같죠? 그죠? 이스트 스트리트. 모르겠다. 미국에, 플로리다주 근처로 찍겠습니다. 아, 호주였네. 하하, 아깝다. 호주도 약간 의심을 하긴 했는데, 여기구나. 퀸즐랜드 주에. 아, 아깝네. 클레르몽? 여기 이쪽에. 야, 여긴 또 근데 무슨 이렇게 무슨 녹지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누가 잘린 것처럼 돼 있냐? 야, 개발 막 해서 그런가? 아, 아깝네. 그래서 오늘, 아, 12,000점밖에 못 맞았네. 아, 여기서 너무 틀렸다, 이거, 그죠? 지구 반대편을 찍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